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환원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부족하죠? 네. 이 로트만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 1.5배? 예,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C1이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 탈색되고 또 버지닌 머리가 동시에 있는 모발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만 도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싹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1을 다시 한번 재도포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얘가 늘어지면서 지쳐야 되는데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5분 자연방치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요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폴리를 지금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그래서 리페어 크리닉이라고 해서, 저희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마사지하고 가볍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짠! 어때요? 잘 섰죠? 그러면 깊은 연화가 된 거예요. 연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화 쉽죠? 네, 피카와 함께 연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볼륨 매직식으로 하면서 자갈치 머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갈치 머리를 할 건데, 자갈치 머리도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를요, 이렇게 길게, 얇으면서 길게 뜨세요. 그래서 딱 잡으신 다음에 13mm는 지금 온도가 140도예요.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이렇게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피카는 장점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17mm. 온도는 160도예요. 자, 놓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으로 뿌리가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쫙 이렇게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피카의 자갈치 머리를 하죠. 시컬인데 약간 밖으로 뻗치는 그 테크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은 제가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우측에 그 첫 번째 판넬이에요. 근데 자, 수분이 건조되다 보니까 저는 피카의 폴리를 분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자, 19mm입니다. 19mm.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한 바퀴 반 정도 남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살살 돌리시면 이렇게 모발이 올라오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빗을 대고 이렇게 쭉 뽑으세요. 그러면 저 리치, 첫 번째 리치 있고 두 번째 리치 있습니다. 여기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텐션이 필요한 거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의 그 고급 테크닉인데, 일명 자갈치 머리 테크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19mm예요.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남았을 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럼 이 부분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이렇게 모발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그러니까 머리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을 여기다 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빼시면 얘가 이렇게 첫 번째 리치가 있고 두 번째 리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와인딩이신 거예요. 그래야 시컬이 되는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뜸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와인딩 할게요. 여기는 가볍게 그냥 C컬 정도만 하셔도 되겠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반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뜸 들이지 마시고요. 빗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치 지나서 두 번째 리치.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가면 한번 이 부분에 텐션을 주고 나서 C컬 펌을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세 번,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눌게요. 그래서 놓으신 다음에, 재밌죠? 네, 피카랑 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열펌으로도, 아이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19mm입니다.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이렇게 빗을 갖다가 딱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뜸이,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려볼게요.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리세요. 자, 여기서 뜸 들이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빗을 대면서 이렇게 쭉 빼세요. 첫 번째 리치 지나서 두 번째 리치. 자, 여기서. 자, 끝을 딱 들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빼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기다리셨다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아이롱 머리카락 사이로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빼면서 빗이 따라 들어가세요. 그래서 첫 리치를 지나서 두 번째 리치. 여기서 다시 한 번. 네, 여기서 끝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뜸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시면 여기 텐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게요. 22m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그냥 천천히 그냥 강하게 안 나와도 돼요. 왜 윗부분은.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빗이 따라 들어가면서 첫 릿지를 지나서 두 번째 릿지에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여기서 조금 네,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갈치 머리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 넘어갈게요. 자, 백파트예요.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7mm로 해볼게요. 맨 밑에 머리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 네, 이 상태에서 빗을 딱 갖다가 네, 첫 번째.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툭툭툭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그다음에 자, 빗을 딱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빗을 딱 대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리치가 빠지면서 두 번째 리치가 있어요. 거기서 잡으시고, 자, 와인딩.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뜸 들이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갈치 머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입니다. 19mm로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빗을 자, 이렇게 딱 갖다가 붙이세요. 아이롱하고.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하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 빗을 딱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보세요. 요첫 리치가 있어요. 그걸 지나서 두 번째 리치. 여기서, 네. 시컬펌이라 했어요. 자갈치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면, 자,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쿠션이 생기면서 밑에 또 하나의 이렇게 자화실 식걸폼이 되겠죠.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단백질이면서 수분 조절도 되고 콜도 강화력도 있겠죠. 자,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 한번 써보세요. 자, 수분 조절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빗을 딱 갖다 이렇게 대세요. 아이롱이다. 일직선으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한뜸 날아가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뜸을 들이지 마세요. 빛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치를 지나서 첫 번째 리치 지나고 두 번째 리치 이제 오자에서 자,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끝뜸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힘 주셨죠? 텐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 네 번째 판넬은 제가 여기는 그냥 유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서 22mm로 가볍게, 여기는 식걸폼만 할게요. 그냥 가볍게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그렇겠죠? 자, 여기서는 크게 하실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해서 자갈치 머리를 끝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연화를 보고 나서 그 환원제가 날아가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 10분, 15분에서 20분 사이 와인딩 끝내보도록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하고 샴푸하고 나서 자, 우리 리페어 크리닉이라 그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또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뿌리도 많이 살고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렇게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우리 자갈치 머리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제 느낌에는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고객님. 자, 어머, 어머.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우리 피카의 아이롱으로 또 자갈치 머리 식컬펌, 예, 멋지게 또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원장님들도 또 참고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